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 60대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및 시설의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당부했습니다. 또한 자가진단 키트를 이달 중 5만 개를 구매해 배부할 계획이며 내년 초 10만 개를 추가로 구매해 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재택치료자 이송을 전담할 방역택시 운영 체계를 살펴봤습니다.